네, 안녕하세요. 래프감 TV입니다. 오늘 리뷰를 할 제품은 여기 저 앞에 있는 아디다스 X 18.1 AG 제품입니다. 저희가 그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 상에 그 늘 문제로 제기하는 이제 국내 리뷰어들의, 예를 들어서 FG 축구화를 이제 AG 우장 테스트 하는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리뷰를 저희는 하더라도 AG 모델을 기준으로 모든 걸 리뷰를 하는 걸 이제 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대부분 인조부장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된다 그러면 뭐 리뷰를 뭐 그냥 제품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언박싱 차원에서 이제 리뷰가 진행된다든지 뭐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리뷰는 대부분 AG 구장에서 실제 AG 스터드로 착용을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많게 되고, 그래서 이 제품도 이제 원래 그 AG 제품을 제가 구입을 해서 갖고 있던 제품 중에 하나여서 이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 X 제품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국내에서 X는 손흥민이 신고 있는 제품이니까 그 라인 제품, 물론 이제 손흥민이 신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플러스 제품이어서 여기에 이제 어퍼가 다르고, 이제 그 FG 스터드로 되어 있는 스피드 프레임인가요? 이제 그 제품 스터드, FG 스터드로 전형적으로 제작이 된 제품이어서 이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퍼가 다르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축구의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 모하마드 살라, 리버풀의 살라가 손흥민처럼 끈이 없는 축구화를 신다가 이제 최근에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 몇 경기를 보면 이제 끈이 있는 신발로 바꾼 상태로 나오는데, 그 끈이 없는 제품인데 단순히 끈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퍼를 사용하는 게 살라가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공급을 받는다는 경우에는 뭐 신발 플러스 제품에 이제 끈이 들어가는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퍼 이 그 스터드도 이제 최근 뭐 경기에 거의 그 선수들이 EPL 같은 경우는 다 SG 스터드를 신고 나오니까 FG만으로는 공급하는 거는 이제 어렵다고 보고, 실제 선수들이 대부분 SG 모델을 착용을 하니까 뭐 그 모델을 기초로 해서도 선수들의 이제 착용 실태, 그러니까 실제 선수들이 그라운드 환경에 맞게 가는 상황들을 이제 잘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그 축구화가 어떤 그라운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잘 볼 수 있는데, 국내의 리뷰를 보시면, 그러니까 손흥민이 아무래도 신고 나오는 축구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흥민이 직접 신고 있는 이제 18 플러스 모델이 많이 리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이제 그 제품이 리뷰가 되면서 18.1.1 제품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리뷰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뭐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요 제품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이 신기에는 플러스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품이 실제로 또 끈이 있는 모델이어서 개인적으로도 이 축구화가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플러스 모델보다는 요 제품을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이 X 제품은 사실 15.1이 처음 나왔을 때 락다운 핏을 아디다스에서 이제 그런 락다운 핏이라는 새로운 핏을 제공을 한다고 해서 X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15.1에서 17.1까지 뭐 퓨어카우스인가요? 뭐 그 모델이 나오고 퓨어카우스 플러스 모델이 나오고 하는 동안에도 사실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제품이 나왔을 때 제품을 받아서 발을 놓고 핏감을 체크를 해봤을 경우에 그 제품 자체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15.1에서 17.1 사이 이르는 대개 그 X 제품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퍼 소재가 주는 착용감이 너무 사우리틱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이제 그런 느낌이 심하게 들었고, 제가 이제 나이키 축구화를 잘 못 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과 일체가, 그러니까 초기 몇시 전에 아마 리뷰가 올라온 것 같은데 머큐리얼 제품 1번 부터 그 토탈 90 나올 때까지 이 제품들, 그 많은 나이키들이 나올 동안에 거의 신지를 못했던 게, 인조가죽이 사용되는 축구화 대부분들이 제 발의 일체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디다스 X 모델도 초기 모델들이라 뭐 하면 뭐 15.1 정도가 되겠지만, 15.1, 16.1, 17.1이 매번 나올 때마다 아디다스 매장에 가서 신어보면 전혀 발의 그
맞다는 느낌이 안 드는 축구였어요. 그래서 그 축구화들은 수집을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축구화가 나오면 모양만 보고 그냥 다 패스패스를 하고, 이제 궁금한 첫 번째 모델이 이제 변경이 돼서 뭐 15.1, 16.1, 17.1이 나오면 발 한 번 정도 신어보는 걸로 해서 이제 역시 멋있는 축구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치부해 왔었었는데, 비로소 이제 18에 되고 나서는 이제 관심이 좀 생겼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매장에 가서 신어봤을 때 발에 잘 맞는다는 거, 그 점 때문에 이 축구화가 상당히 좋게 느껴졌고, 저는 이 AG 모델을 착용하기 이전에 요 뭐죠? TF 탱고죠. 탱고 제품을 먼저 착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프의 느낌이 충분히, 원래 이제 X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았는데 요 그 TF가 나왔기 때문에 요 제품을 먼저 착용을 해봤는데, 끈이 없는 모델이거든요. 물론 요거는 지금 플러스 모델을 갖고 있지만, 원래 18 플러스에 나오는 스켈텔 위브, 그러니까 천, 위브 천으로 되어 있는 메시랑은 다 다릅니다. 예, 탱고죠? 이 탱고 18 플러스 TF가. 따라서 이 제품의 어퍼는 이 제품과 어퍼가 같아요. 18.1 제품과. 그래서 이 제품을 먼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제품 제가 이제 저희 그 댓글, 저 영상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제품은 어떠냐 하고 문의가 많으셨고, 그 다음에 그 제 아는 후배 중에도 무릎 때문에, 무릎 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저한테 이거를 계속 물어봤었어요. 이게 쿠셔닝을 좋아하는 축구화를 소개를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쿠셔닝은 굉장히 좋다. 근데 문제는 이 부스트가 거의 런닝화 수준의 지금 부스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두께가. 그래서 이 정도 두께면 사실 축구화 TF 이거 신어보신 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거의 그 보통의 우리가 신는 조깅화들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이 쿠셔닝이. 그래서 사실 축구화로 신을 수는 없는 정도 수준의 너무 부드러운 이 쿠셔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미드솔이죠. 미드솔 부분이 어느 정도의 그 딱딱함 정도가 있어야지 발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지면에 예를 들면 에너지가 뛰거나 아니면 뭐 저희가 킥을 하거나 할 때 그 지면 에너지의 반발성을 유지, 획득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야 돼요. 이 축구화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로 너무 이게 부드러워서, 사실 공을 찬다 그래도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껴줄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힘을 받을 수가 없죠. 이 플레이트가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은 순전히 쿠셔닝이고, 특히 그, 아스팔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구장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축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 아니면, 못 신는다고 판단을 했어요. 경기를 한 경기 정도 해보고 나서. 그래서 그때 한 경기 한 이후로는 지금 제가 거의 신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 축구화를 신고 나서 느꼈던 문제는 이 어퍼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축구를 할 때 어떤 그 이 끈이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라 배어풋, 그러니까 맨발의 감각이라고 할까요? 근데 맨발이 근데 미준호가 축구하는 맨발과 약간 다르게 그 부드러운 터치감이라고 해야죠. 이 표면 자체가 부드럽고, 특히 이 제품들은 안쪽에 있는 그 마감 소재들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 스피드 메쉬 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겉천 자체가 메쉬니까 당연히 천이죠. 그러니까 패브릭이고, 패브릭 위에 이제 얇은 TPU 코팅을 한 상태고, 그 상태 안쪽인데, 이 안쪽하고 이 인솔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운 천으로 지금 감싸져 있어서, 양말을 신고 이 축구화를 착용을 하는 어떤 분들도 그 발을 감싸는 느낌에서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부드러운 게 단순히 이 신발의 안쪽에 있는 착용감에서 부드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 어퍼 자체가 주는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 어퍼 자체가. 그래서 이 소재 자체가 주는 유연함과 부드러움 때문에 축구를 할 때 굉장히 볼 터치감이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파워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부드러운 터치감이라서,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금 X18.1이 나왔을 때만 해도 아디다스에서는 이게 이제 스피드 축구화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피드 축구화로 분류한 이유는 무게가 260 사이즈 정도로 해서 한 198, 199 아니면 200g 뭐 그 정도 되는 무게니까,
뭐 현대 축구화에서는 200g은 뭐 지금 이제 축구화의 기본 무게가 됐죠.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무게에서 이루어지는 축구화로 치고 굉장히 부드러운 감을 유지를 하고 있고, 스피드 메쉬라 그래서 이 소재 자체가 지금 메쉬인데, 이 메쉬는 니트랑도 다릅니다. 니트랑 달라서 그 여기 지금 18 플러스에 들어가는 제품은 스켈레텔 위브 천이라 그래서 일종의 우븐이에요. 우븐 천을 이렇게, 네. 그러면 우븐도 천이고 니트도 천인데, 니트와 우븐은 뭐냐? 차이는 뭐냐? 우븐은 주로 이 과로 세로 방향을 실을 직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짜여 나가는 방식으로 만들면 이게 우븐 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트는 한 겹을 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엮어서 만드는 방식이 니트로 분류가 되는데, 니트가 더 좋은 천이냐 우븐이 더 좋은 천이냐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니트의 원사나 우븐의 원사가 어떤 게 사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원사의 굵기, 원사의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늘기 정도죠. 가늘기 정도가 어떤 게 더 그 가느냐 아니면 어떤 게 더 강도성이 뛰어나냐 뭐 이런 원사의 종류에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니트가 좋다 우분이 더 좋다 이제 이런 그 판단을 하긴 힘든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스피드 메쉬에 사용되는 거는 우분천이고 니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이키는 지금 우분천을 사용하는 축구화는 없죠. 그러니까 아디다스는 우분 이 패브릭을 사용을 해서 하는데, 우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니트도 마찬가지지만 그 소재 이름이 아니라 이 섬유, 그러니까 파이버를 어떤 식으로 이 천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옷의 천을 만들듯이 이 천을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른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죠. 이 X 모델 18.1의 이 어퍼는 아디다스에서는 이 스피드 메쉬라고 부릅니다. 스피드 메쉬는 메쉬가 들어가게 되면 주로 이제 어떤 이 섬유의 약간의 그 섬유의 굵기, 섬유와 섬유 사이를 연결시키면서 거기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통기성이 좋거나 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되고, 그 메쉬로 천을 만들면서 이 천 자체를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직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밀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의 그 메쉬 구조를 만들면 어쨌든 그 메쉬의 홀만큼의 섬유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는 데는 일조할 수 있습니다. 18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 최근에 나온 제품들을 보면 여기 실제로 이제 그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죠. 그리고 그 스켈레톨 위브라는 거는 이제 그 천이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그 겉면 표면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 보이게 돼서 그 자체가 마치 그 섬유를 통해서 마치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주고 있는데, 뭐 이제 실제 그 플러스 제품이 이제 그 천 자체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지 이제 그거는 뭐 확신을 할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지금 그 메쉬, 이게 스피드 메쉬라고 부르면서 이제 메쉬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조그만 이제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멍들을 통해서 통기성을 확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진짜 메쉬는 사실 이제 이 어퍼 부분이죠. 여기 텅 부분이죠. 그러니까 텅이 지금 일체형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붙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끈이 묶여져 있는 부분에 이 이제 그 전체 어퍼를 덮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레이스레스 시스템의 이제 전체 통 어퍼인 경우에는 사실 여기가 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텅이라는 거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혓바닥처럼 정말 움직일 수 있어야 이제 텅이지만 이건 이제 텅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메쉬가 여기 특정 앞쪽 부분에 이제 신발끈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여기 메쉬로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메쉬가 사용이 되어 있고 문제는 이제 이렇게 메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영국 같은데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라운드가 많이 젖어 있는 곳에서는 빨리 신발이 젖습니다. 여기 물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이 공이 그 그라운드를 굴러다니다 보면 물이 묻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 상태에서 킥을 하게 되면 축구공 표면에 묻어 있는 물이 그대로 다 스며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천으로 만든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코팅을 하게 되죠. 이 축구화는 그 기본적으로 우분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분과 니트는 서로 다른 소재인데 보통은 이제 그 나이키는 지금 우분천으로 만드는 제품은 없고 아디다스인 경우는 이제 이게 그 프레데터가 프라임 니트라 해서 니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니트와 우분의 차이는 보통 소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소재 차이는 아니에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웨튼 옷에 보면 이 안쪽에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직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니트 형식으로 짜여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어깨 있는 쪽 부분에 있는 이런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뭐 비닐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뭐 나일론 찬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되게 우븐이라고 분류를 해서 실제 그 이런 트레이닝웨어를 만들 때는 우븐과 니트를 구분은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우븐과 니트를 구분하려고 그러면 우븐천이라는 거는 그 직조 방식에서 그 가로와 세로 횡 방향과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이 섬유를 서로 이렇게 두 개로 놔줬어. 이런 식으로 기계가 움직이면서 실을 직조를 하게 되면 이게 우븐이 되고 한 겹의 실을 가지고 여러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그 뜨개질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내는 형태가 되면 그게 니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트와 우븐은 직조 방식의 차이지 소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축구화를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나이키 그 프라임 니트라든지 뭐 아디다스의 프라임 니트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마치 소재 이름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그런 건 아니라 하나의 실을 가지고 그 이제 만들어서 실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특정한 패턴을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그 TPU 같은 거를 우레탄을 도포를 해서 그러니까 니트가 갖고 있는 소재 특성 그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의 실로 만들면서 일정한 그 소재 자체가 예를 들면 엘라스틴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엘라스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으로도 직조 형식에 의해서만이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X 제품을 선전을 할 때도 그렇고 나머지 모든 니트 제품을 선전할 때는 대개 그 4way 스트레치라든지 스트레치블 패브릭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다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아디다스에서 X 모델입니다. 이 우븐천을 사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트보다는 신축성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어쨌거나 이 아디다스에서 이 제품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치블 그러니까 이 약간의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어퍼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이 제품을 이렇게 당기거나 늘려서는 그걸 못 느끼죠. 왜냐면 우리 사이 노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의 힘으로 이 인장력을 테스트를 해본다는 건 어려운데 문제는 이 축구화를 신으면 여기에 있는 메쉬 부분은 확실하게 이 엘라스틴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경우엔 여기 엘라스틴 때문에 이제 발을 감싸주는 핏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키 경쟁사 제품 나이키에서 나왔던 팬텀 비전에 비교를 해보면 제 개인의 발 모양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렸을 때 팬텀 비전보다 이 X 모델이 발의 핏감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싸거나 감싼 이후에 발을 압박하는 타이트한 정도에서도 이게 훨씬 더 편한 느낌을 주는 축구화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축구화를 먼저 신었던 거는 탱고 플러스 모델이었을 경우에 이 축구화는 그 어퍼가 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 어퍼의 부드러운 정도 굉장히 뛰어나고 말씀드렸는데 이 AG로 넘어와서 신었을 때도 그 느낌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X 축구화가 나왔을 때 그전 모델과 다르게 이게 락다운 피스라 그래서 뭐 그 발을 이제 완벽하게 감싸주는 느낌 이런 데서 굉장히 제가 방금 뛰어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이 됐냐 이 축구화에서 많은 분들이 스포츠 의류라든지 아웃도어라든지 그런 아웃도어 의류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급 신발, 고급 의류죠. 고급 의류일수록 그 본딩이라고 하죠. 우리가 심리스라 그래서 이 바느질을 하는 여기 보면 이렇게 옷 같은 것도 그렇고 축구화도 이렇게 바느질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런 데를 보면. 근데 그 이 X 모델은 제가 본 어떤 축구화보다도 심리스 그러니까 본딩 처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놀라운 축구화예요. 제가 이 X18.2를 보고 가장 크게 놀랐던 거 그리고 굉장히 인플레스 뭐라 그래야 되죠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랬던 부분이 이 축구화는 실제로 그 스티칭이 사용이 안 된 건 아닙니다. 안쪽에 약간의 그 스티칭 사용된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축구화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사람의 바느질이 이루어진 흔적이 전혀 그러니까 이 안쪽에 약간 그 부분 잠깐 빼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모든 부분이 본딩 처리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선이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지금 기능적으로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왜냐면 이 우분천을 재단을 할 때는 이 부분이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이 패턴을 재단하는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건 없는데, 요게 지금 요렇게 보강을 해 놓은 부분이 있긴 한데 요 부분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디자인의 요소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여기 이 축구화의 그 전체적인 구조, 전체적인 구조에서 그 지금 보시면 모든 부분이 다 본딩입니다. 이 끈이 들어가 있는 메쉬가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도 전부 본딩이에요. 본딩이라는 거는 실을 쓰지 않고, 실로 바느질을 하지 않고 본드를 다 접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의 무게를 다 드러낸 거겠죠. 안쪽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에 모든 이음새 부분은 다 본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 놀랍습니다. 이거는 정말. 뒤쪽에 힐 카운트 쪽에 있는 것도 모두 본딩 처리입니다. 그 제가 신발을 많이, 축구화뿐만 아니라 일반 신발도 꽤 많이 보았지만, 우리가 니트를 쓰게 되면 당연히 니트를 한 겹으로 만들어서 어퍼통을 만드니까 거기에는 본딩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니트를 쓰지 않은 형태의 우분이든 아니면 인조, 일반적인 인조가죽이든 그 본딩을 이렇게 완벽하게 다 사용을 해서 그 스미스 공법으로 만든 축구화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의 가치는 실제로 이 뭐 스피드 축구화라고 분류가 돼서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든 축구화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제품은 터치감이 뛰어난데, 그 터치감에 뛰어난 부분에 가장 공헌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 본딩이 아닐까. 왜냐면 스티칭을 하게 되면 스티칭의 두께만큼 어쨌든 미세하지만 두께를 형성하고 부피를, 실의 부피를 가지게 되고, 그 가진 만큼 어떤 부분에 그 부분이 닿으면 발에 미세한 충격이, 왜냐하면 그 스티칭이라는 거는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이렇게 접합을 시켜서 여기를 바느질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바느질과 바느질이 이어진 부분 두꺼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이 축구화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대로 다 지금 본딩을 처리해서 입혀버린 거거든요. 아디다스에서 이 제품을 선전하는 걸 찾아보면 미니멀 터치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공을 접촉을 하는 어떤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터치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최소화됐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뛰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축구화 같은 경우는, 끈이 없는 축구화는 사실 그 이 축구화를 신으면서도 제가 느꼈던 건데, 약간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약간 그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 오게 되면 이 끈으로 완벽하게 기존의 이 축구화의 어프 구조가 락다운이 되게 되면 되게 심기 힘들죠. 그러니까 축구화, 이것도 제가 그 구두 주걱이 없으면 신을 수가 없는데, 구두 주걱이 없는 상태에서 신을 수 힘들 정도의 그로 발이 들어가긴 어려우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만큼 신발 벗기는 것도 힘들다. 그러니까 벗겨지는 거 아니면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 최소화시켜 준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끈의 작용이 있으니까 뭐 이건 금상첨화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 본딩 처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디다스가 내세우는 거는 이 힐컵입니다. 힐컵에 그 여기 보시면 이 스프린트 프레임 자체가 여기까지 지금 힐카운트의 아웃솔 외장 형태로 익스터널로 약간 낮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 여기가 이제 아디다스가 자랑하는 3D 이 저기 뭐지 형태를 갖고 있는 이 힐컵이라고 되게 이 축구에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이 축구화는 힐컵 쪽에, 힐카운트 쪽에 그 편안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힐컵에 이 아킬레스 쪽을 감싸는 형태로 되게 되면 진정 락다운 핏을 구현하는 축구화들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뛰어나고, 여기에 지금 층이 이렇게 보면 그 가 있죠. 층이 가 있는데 이게 디자인 요소이기도 하고,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뭐 금증이 필요하긴 작업은 하지만, 제가 이 축구화를 신고 여기 지금 이게 높이 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힐카운트 쪽 부분이, 이게 혹시라도 제 그 뒤쪽에 힐카운트를 아킬레스를 건드리거나 하지 않냐 했는데, 아킬레스를 전혀 건드리지 않아서 약간 의외였고요. 대신에 그 뭐 락다운 핏에서 이 축구화를 착용을 했을 때 전체적인 그 느낌이 굉장히
그 완벽하게 발을 감싼 느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제 발의 형태랑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그 편하게 그 느끼고 있고, 문제는 그 여기 뒷부분이 이 힐카운트 아킬레스 건드리는 우려가 없어지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여기 뒤에 있는 요 그 쿠셔닝, 아 여기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이렇게 요철 구조로 되어 있는 요 형태가 마치 그 실제로 만지면 딱딱하긴 하거든요. 딱딱한데 이게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었으면 아마 그 상대 예를 들면 축구화를 신고 했다가 뒤쪽에서 태클이 들어오거나 했었을 경우에 그 저 발 뒤꿈치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이 크겠지만, 요렇게 만들음으로써 그 뭐 딱딱한 외장 힐 카운트가 발을 보호해주는 기능, 이런 거 보면 아 어디였나요? 뭐 그런 부분에 여기 다른 건 다 이제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코파도 그 부분이 밋밋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 뒤쪽에 이제 발에 돈 충격이 요 요철 구조에서 사실은 그 충격 흡수를 충격을 완화시켜줘요. 흡수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신고 그 움직일 때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눌러지면 다른 것과 다르게 그 발의 움직임,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하거나 하는 움직임에 있어서 발 뒤꿈치 쪽으로 전달되는 어떤 그 아킬레스 쪽이죠. 아킬레스 쪽으로 전달되는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같이 움직여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X 축구화가 그 플러스 축구화 같은 경우는 끈이 없으니까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리고 끈 없는 축구화에는 약간 이제 그 불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 X18.1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탁월하게 좋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좋고, 대신에 말씀드렸지만 이 축구화는 뭐 나이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뭐죠? 여기 그 스트라이크 존이라든지 슈팅 존이 슈팅 패드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그 아디다스 쪽에서는 이게 스피드 축구하다 그러고 공격수들한테 광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아디다스는 지금 프레데터를 그 미드필드인 그 누구죠? 그 포그바한테 시켜서 광고를 하고 있고, 이 코파를 터치로 해서 지금 디발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요 모델은 지금 살라라든지 이제 베일 같은 선수를 신겨서 공격형 축구화처럼 포장을 해서 그 광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평범한 에이지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보통의 평범한 에이지 요스터들을 기초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축구화를 스피드로 분류할 수는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공격수용이라고 분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터치감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이 어퍼의 두께가 캥거루 가죽을 썼을 때보다 더 얇습니다. 전체적인 두께가. 제가 그 캥거루 미즈노 모렐리아라든지 이런 제품들 네오를 그 뭐죠 리뷰를 해드릴 때, 이 어퍼가 가죽을 대더라도 가죽 뒤쪽에 패딩 처리가 두꺼워지면 전체적인 두께가 3.5mm 정도 두께를 갖는다고, 그 캥거루 패딩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정도 두께가 되는데, 실제로 나이키에 나오는 뭐 비전도 그러고 베놈도 그 텍스처도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이 축구화도 지금은 전형적인 이제 그런 축구화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네메시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X 모델도 그렇고, 심지어 프레테이 지금 3D 텍스처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텍스처를 크게 느낄 만한 상은 아니어서, 어퍼 자체가 아디다스가 굉장히 얇아지고, 그 다음에 그 부드러운 이 우분되어 있는 이 스피드 메쉬를 사용함으로써 그 터치감을 굉장히 끌어올렸던 축구화. 그래서 이 축구화 착용에서도 마찬가지, 이 축구화 착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이 아웃솔이나 미드솔이 너무 쿠셔닝이 그게서 불편하다고 그러지만, 이 축구화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마도 에이지 축구화가 필요하신 분, 인조 구장에서 내가 축구를 많이 하는데 에이지 구장에서 사용할 만한 적당한 축구화를 추천해달라 그러면, 이 프레데터나 이 탱고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X를 더 추천드립니다. 아마 신어보신 분들은 제 말에 동의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음영에 의해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카메라 상에서는 여기 아래 부분들도 지금 정교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우분천을 가공을 해서 여기에 지금 층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보면 미세하게 아디다스가 이 축구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축구화를 이 재단을 하게 되면, 제가 예전에 국내 축구화 생산하시는 분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미즈노도 마찬가지죠. 미즈노 모렐리아 같은 경우가 예전에 대표적이었는데,
축구화의 이 앞부분 코를 잘 만드는 거, 이 형태를 유지한, 이게 왜냐면 곡선을 가지고 있는, 그 부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천이라는 건 펼치면 그냥 평범한 이렇게 납작한 천이잖아요. 근데 그 천을 잘 가공을 해서 이런 형태를, 발에 맞는 형태를 잘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술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어플을 만든 다음에 그걸 눌러서 열을 가한 다음에 어떤 그 형성 틀에다 넣고 만들어서 요 구조를 잘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이 부분,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발 모양의 두께를 가지거나 하게 되는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그 잘 만들면 이제 발이 굉장히 앞부분 코라든지 토박스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편해지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과거보다는 훨씬 진보된 축구화라고 할 수 있죠. 그 앞 시즌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15, 16, 17에서 나왔던 X는 여기가 이렇게 낮고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앞쪽 부분이 남거나 아니면 발에 핏감이 전혀 없거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요 18.1에 들어와서는 그 부분이 18에 들어와서 완전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정이 가고 좋은 축구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에도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건 다 무게를 줄이기 위한 거고, 뭐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물이 안쪽으로 빠지면 좋겠지만 실제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물이 스면서도 빠지진 않지만 공기를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는 되고요. 물론 공기가 통과되더라 하더라도 결국 신발 안에 대부분 머물기 때문에 그 자체도 사실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듭니다. 대신에 여기 지금 안쪽에 보시면 이 인솔을 빼고 나면 인솔 바닥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기는 뭐 넌슬립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 안에 전체 자체가 그 부드러운 천으로, 그러니까 스웨이드가 굉장히 부드러운 스웨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정 사이즈로 갔을 경우 제가 프레튼 260을 신고 코파를 255 정도 신는데 이것도 255를 신거든요. 그러면 물론 신을 때는 힘들긴 하지만 그 신고 나서는 완벽하게 발에 밀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밀착이 된 상태였어도 발에 압박감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굉장히 좋다고 봐야겠죠. 이 축구화도 이렇게 비브리 비춰보면 여기가 다 비춰볼, 안, 내부가 다 비춰질 정도로 굉장히 그 얇은 소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충분히 줄여놨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더라도 여기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다 스티칭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축구화에서, 코파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다른 리뷰에서도 여기 이쪽 그 스티칭이 모여있는 부분들이 이제 통증을 유발시킨다 그러지만, 이 축구화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다 해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AG 모델을, 어떤 모델을 하나, 구입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디다스 AG는 스터드 수가 많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발의 압박감이 적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 오늘도 제가 그 리뷰 내용의 댓글을 보면, 스터드 FG 모델을 구입을 해서, 스터드를 3mm 이상씩 잘라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그럴 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이런 좋은 축구화가 국내에 나오니까요. 이게 지금 빨간색도 나오고 뭐 까만색 빨간색으로 된 것도, 검은색인가요? 검은색하고 된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축구화를 구입을 하시면 이 X축구화의 진가, 뭐 파워 이런 걸 기대할 건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정말 베어풋이니까, 그러니까 맨발을 구현하되 이게 독일식 아디다스식으로 맨발 감각을 구현하는 첨단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미즈노는 뭐 전통적 방식에 의해서 그 베어풋 감각을 최대한 살린다 그러면 아디다스는 현대 첨단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 신발이니까, 뭐 프레데터, 코파 이런 것 중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 장인이 이 제품을 저는 선택을 하고, 추천도 이 똑같은 AG 제품 중에서 하나를 신어야 된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X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발의 모양이 잘 맞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발의 형태가 그 본인하고 잘 매치가 되는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제 사이즈로 왔을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걱이 없으면 발이 들어가지를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신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자칫 한 치수 크게 가셨다가는 이 축구화의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축구화가 추구하는 바로 충분히 그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즈를 업을 해서 간다든지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의 원래보다 어떤 핏감에서 그 너무 타이트한 이런 것 때문에 사이즈를 올라가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경우에는 이 축구화가 작용하는 발의 부위의 모든 작용들이 조금씩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 축구화의 그 고유의 성능을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5mm가 달라지니까 어쨌든 간에 그 실제 아디다스나 나이키의 계약 선수들이 만들어진 축구화는 우리처럼 255, 260, 265 이렇게 5mm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1mm 단위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손흥민 같은 경우는 271mm라든지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273mm, 275mm가 아니라 뭐 277mm 이런 식으로 축구화가 제작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발에 잘 맞는 정도, 이게 길이뿐만 아니라 이 폭에 대해서 잘 맞으신다고만 하시면 이 축구화는 인조구장에서 차시는 분들한테 요 에이지 스터드를 갖고 있는 이 X 모델은 아마도 다른 축구화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좋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축구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그 간단히 리뷰라고 했는데 실제 간단하진 않아요. 한 30분 가까이 됐으니까 어쨌든 X 제품의 그 플러스 제품이 아닌 일반 18.1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대부분 이 축구화에 대한 기본적인 특장점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선택을 하시는 데는 뭐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